네,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일 대체 공휴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의류 업체입니다. 최근에 키즈라인으로 고객군이 확장되고 있고 또한 여행용 캐리어의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때 매출액이 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키즈라인이 전기 150% 성장을 했고요. NFL 브랜드 라인이 90% 성장을 하면서 실적에 이끌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30% 성장을 하면서 계속 호실적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1분기 때 신학기 효과가 있기도 했었지만 리오프닝이 이어진 2분기 때도 호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6월 말이 되면서 7월 달을 준비가 된다라면 벌써부터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될지, 3분기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가이던스가 하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촉각을 세우기 시작한 시기인데 어느 정도 실적이 확보된 기업 쪽으로 보는 것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소비 경기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최근 주가 하락폭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전일 좀 일정 부분 바닥권을 만들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가 매수에 의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28,0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더 네이처 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또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정 부분 신용대출에 대한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들로 인해서 아침에 시가는 조금 훼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일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약세일 거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컸던 것들에 대한 낙폭과대주들의 반발 매수로 인한 단기 반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격도 대비 가장 커졌던 20일 이격도 대비 낙폭이 커졌던 개별주들에서 실적 개선이 되는 쪽들로 단기 낙폭 반등 매매를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 실적이 개선하는 종목 분석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